안녕하세요. 인생을 바꾸는 식단, 키토제닉 다이어트를 실천하고 있는 4년차 키토인 건강 유튜버 로우입니다. 대한당뇨병학회가 2018년도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당뇨병 팩트시트 2018에 따르면 2016년 기준 대한민국의 당뇨병 유병률이 약 14.4%라고 합니다. 공식적으로 집계된 당뇨병 환자는 약 500만 명이 넘는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당뇨병, 이 당뇨병이 왜 문제가 될까요? 그 문제가 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많은 합병증을 가지고 이 합병증으로 인해서 사망률이 매우 높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두 번째로 불치병이다 이런 인식이 꽤나 만연해 있기 때문인데요. 과연 당뇨병은 정말 불치병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탄고지 식단, 키토제닉 식단이 점차 알려지면서 많은 당뇨인들이 시험하시고 게다가 실제로 많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혹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시청자 여러분께서 혹은 지인분께서 당뇨인이시라면 그리고 저탄고지를 시작할지 말지 망설이고 계시다면 저탄고지의 어떤 원리 때문에 당뇨병이 나아질 수 있고 어떤 점에 주의해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오늘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알아보기에 앞서서 제 채널에 처음 방문하신 분들은 아래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람 설정을 눌러주신다면 앞으로도 계속 제가 전해드릴 건강 정보를 꾸준히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먼저 당뇨인들이 왜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해야 할까요? 이 당뇨인들이 키토제닉 식단, 저탄고지 식단을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말씀드리기 위해서는 한 인물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드릴까 합니다. 미국의 의학 박사인 리처드 K. 번스타인 박사인데요. 리처드 박사님은 미국에서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조금 포괄한 개념인 당질 제한 다이어트를 개발하셨습니다. 그리고 제1형 당뇨병을 보유하고 있었던 본인께서 직접 그 당질 제한 다이어트를 시도하면서 당질을 근본적으로 제한하는 식단만이 당뇨병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가 된다라는 자가 실험을 하셨던 분입니다. 리처드 박사님께서 식사를 할 때마다 매우 요동치는 혈당 때문에 엄청나게 괴로워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의대에 가서 직접 내가 내 몸을 고쳐봐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의대에 마침내 진학을 해서 본인의 당뇨병을 치료하게 되신 겁니다. 그래서 개발하신 방법이 당질 제한 다이어트인데요. 리처드 박사님은 본인의 몸에 다음과 같이 실험을 했습니다. 아침에 6g의 설탕, 점심 저녁에 약 12g의 설탕을 몸에 투여를 하면서 그에 맞는 인슐린만 소량 투여를 했어요. 그리고 그 외의 식단은 모두 고기와 지방으로만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했더니 실제로 혈당이 매우 안정적으로 유지가 되면서 제1형 당뇨병이었던 본인의 몸이 거의 치료되기에 이르렀던 거죠. 이 탄수화물의 양을 적절하게 제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구나. 그러니까 한마디로 식이조절이 치료의 가장 첫걸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신 분이 바로 리처드 박사님이십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매우 성공적이었고 혈당을 잡은 것과 더불어서 당화혈색소 수치도 매우 개선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아 저탄고지 다이어트가 괜찮나 보다, 키토제닉 다이어트 해봐야겠다 라고 마음 먹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꼭 유념해야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고 싶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반드시 의사의 지도하에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실시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많은 당뇨인께서 드시고 계시는 약 바로 메트포르민이죠. 메트포르민 자체는 혈당을 매우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약입니다. 인슐린 역시 혈당을 강압적으로 낮춰주는 약들인데 그런데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탄수화물을 적게 먹고 혈당을 거의 올리지 않기 때문에 복용하고 계시던 다른 당뇨약들이 혈당을 낮추게 되면 두 개의 결과가 합쳐지면서 저혈당 증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때문에 당뇨 증상과 저탄고지 식단에 대한 지식이 모두 있으신 분의 지도를 받으시는 것을 저는 정말 강력하게 권장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 섣불리 약을 중단하시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그동안 당뇨병으로 있으셨던 다양한 증상이 호전되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때 섣불리 약을 중단하시면 안 됩니다. 갑자기 약을 중단했을 때 대비하지 못한 여러 가지 병과 관련된 증상들이 훨씬 악화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병증이 있으신 분들은 주의하셔야 됩니다.
약에 대한 이해도가 매우 높은 당뇨인 분들도 물론 계시겠지만 당뇨에 대한 의사분이나 다른 전문가분이 아닌 이상 어떤 약이 어떻게 기능하는지에 대한 지식은 다소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약을 섣불리 중단했을 때 미칠 영향에 대해서 명확하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약을 끊기로 결정할 때에는 반드시 주치의와 상담하시고 약을 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건강지표를 꾸준히 측정하고 기록하고 관리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들께서 기록하길 바라는 점은 바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명확한 식단을 내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혈당 수치와 케톤 수치입니다. 얼마나 많은 탄수화물을 오늘 섭취를 했는지, 혈당이 너무 높아지거나 낮아지지 않는지, 그리고 그거에 따른 케톤 수치의 변화가 어떠한지를 꼭 체크하셔야 과한 케톤으로 인한 케톤산증, 그리고 낮아지지 않는 혈당으로 인한 케토플루 이런 것들을 충분히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당뇨인들이 저탄고지 다이어트를 하실 때 꼭 유념해야 되는 세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어떠세요? 유익하셨나요? 아무래도 질병 치료를 위한 식단이다 보니까 정말 철저하게 관리하셔야 되고 식단 하나하나를 꼼꼼하게 살피셔야 되는데요. 조금은 귀찮고 번거로운 일이 될 수도 있지만 꾸준히 하신다면 반드시 건강이 호전되실 거라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본인이 당뇨인이시고 이 저탄고지 식단을 꾸준히 하시고 있다 하신 분들은 아래 댓글로 어떻게 하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면 다른 당뇨인 분들께서 보고 매우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도 제 영상을 보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혹시 잊지 않으셨죠? 네, 알림 설정까지 눌러주셔서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